빠방하이. 놀라운 옛날 우리나라 여름 시리즈. 오늘은 80년대 편을 들고 왔습니다.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여름, 습하고 덥고 난리도 아니죠. 그때는 어땠을까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놀라운 80년대 여름 음식과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필수품인 시원한 탄산음료. 여기 80년대를 풍미했던 음료수가 있습니다. 왕년에는 코카콜라를 위협했을 정도라는데요. 바로 맥콜. 겉보기에는 콜라 같지만 맛도 성분도 전혀 다릅니다. 유기농 보리 추출액이 듬뿍 들어간 보리 탄산음료거든요. 경제발전으로 보리밥 대신 쌀밥이 주식으로 자리잡은 80년대. 보리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가가 어려워졌는데요. 일화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보리를 사용한 상품을 개발하죠. 그렇게 1982년 최초의 보리 탄산음료 맥콜이 탄생합니다. 구수한 보리와 짜릿한 탄산의 만남. 세상 본 적 없던 맛이 났는데요. 탄산음료답지 않게 영양을 강조했습니다. 비타민 음료보다도 풍부한 비타민, 그리고 탄산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캐러멜 색소, 합성 착향료도 첨가하지 않았죠. 한입에 털어서 마실 수 있는 120ml 용량의 유리병으로 첫 출시. 거의 건강 드링크였는데요. 목욕탕에서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로 중년 남성층 사이에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용량의 페트병을 선보였지만요. 보리차에 탄산과 설탕을 잔뜩 넣은 느낌이라는 후기들. 호불호가 엄청 갈려서 청년층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죠. 이에 맥콜은 1987년 최고의 톱 가수 조용필을 모델로 기용합니다. 모델료만 무려 1억원, 직장인 평균 월급이 80만원 하던 시절 우리나라 광고 사상 최고의 모델료였죠. 이걸로 모자라 성대한 콘서트 현장을 광고로 담아내기 위해 88올림픽 경기장을 빌리고 팬클럽 회원 6천명을 초대해 가득 메웠습니다.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도 나도 맥콜을 마시기 시작한 건데요. 출시 첫 해에 20억을 판매 맥콜. 1988년에는 1,400억의 매출을 올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국민적 대중음료로 자리잡은 건데요. 물론 다른 음료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피 상품들을 쏟아내기. 해태음료의 보리텐, 롯데칠성의 비비콜, 코카콜라의 보리보리까지 가수 이선희, 이상은 등 저마다 인기가수를 모델로 기용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느덧 보리탄산음료들이 넘쳐나던 슈퍼마켓의 음료 코너. 판매를 위해 저마다 알아서 몸값을 낮췄고요. 사람들은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탄산음료 트렌드 변화도 하락세에 일조했습니다. 1989년 사랑해요 밀키스라는 주윤발의 한마디. 탄산음료의 트렌드는 단숨에 보리에서 우유로 넘어갔다는. 유행이 시들해지자 경쟁사들은 보리 탄산음료를 없애기에 급급했고요. 맥콜만이 명맥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맥콜. 날도 더운데 한번 마셔봐야겠네요. 여름이면 해외여행을 즐겨가는 요즘. 옛날에는 외할머니 댁이 최선이었습니다. 옥수수 쪄먹고 잠자리 잡고 노는 게 전부였는데요. 아무나 해외에 갈 수 없었거든요.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 국민 대다수가 외국으로 떠나본 경험이 전무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관광 목적의 여권은 아예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장, 유학 등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했는데요. 귀중한 외화 유출을 막고 국민 통제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폭증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시대적 물결에 따라 더는 국민들을 막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983년 1월 1일부터 관광여권 발급을 시작했는데요. 사상 최초로 해외관광이 허락됐습니다. 제한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재산, 학력, 납세 이력까지 확인하고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을 걸었고요. 해외 도피 우려로 일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수도 없었죠. 가장 치명적인 건 나이 제한, 50세 이상 국민만 가능했다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상 반공 교육이었던 소양 교육 이수가 필수였는데요. 여권 신청자는 수강료 3,000원을 내고 교육을 받은 뒤 수료증을 획득해야 했죠. 이렇게 힘들게 받은 여권, 유효 기간은 1년에 불과했고요. 그것도 단 한 번의 여행만 갈 수 있었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는 이야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혼여행은 국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최고는 제주도였는데요. 국내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신혼부부 여러 쌍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인근 관광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천편일률적인 여행 패턴이었는데요.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건 1989년 드디어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입니다. 온갖 제한이 사라지면서 국민 누구나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됐고요. 여행사들이 각종 패키지들을 내놓으면서 친목여행과 효도관광이 유행했죠. 대학생들은 너도 나도 배낭여행을 떠났다는. 사상 최초로 출국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여권 발급 창구는 마비될 지경이었는데요. 휴가철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하네요. 해외도 내 맘대로 갈 수 없던 80년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네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초장수 국민 아이스크림들 거의 다 80년대에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월드콘, 86년 출시된 콘 아이스크림입니다. 마침 멕시코 월드컵이 열리던 해이기도 하고 크기와 용량이 다른 콘 제품보다 커서 월드콘이라고 명명했죠. 여기에 초콜릿과 땅콩 토핑을 더해 차별화를 줬는데요. 월드콘, 꼬다리가 제일 맛있죠. 예전에는 플라스틱 고깔도 달려있었다는 사실, 초콜릿이 손에 묻지 않아 좀 더 먹기 편했다는. 85년 출시된 99콘은 초콜릿과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에 캐러멜 시럽, 땅콩과 두꺼운 초콜릿, 5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5급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원래는 300원이었지만 가격을 500원으로 인상하는데요. 그래서 500원입니다. 고급 재료들을 강조하며 가격 인상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광고가 히트를 쳤죠. 딸기 맛과 사과 맛의 조화, 스크류바는 입안에 넣고 돌리면서 먹는 게 특징인데요. 지금도 CM송의 전설로 손꼽히는 광고 노래.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사람들을 대대로 세뇌시켰죠. 1981년 출시된 빠삐코도 마성의 CF송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들어도 중독성 쩌는데요. 초창기에는 초코맛 말고도 우유맛, 딸기맛, 팥맛 등 다양한 맛이 있었죠. 다음은 돼지바입니다. 돼지랑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데 어쩌다 돼지바가 된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83년 돼지에 출시됐기 때문. 듬뿍 들어있는 딸기 시럽이 트레이드마크이지만요, 초창기에는 딸기 시럽이 없었다는 사실. 96년부터 딸기 시럽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꺼내기만 해도 쿠키가 와르르 쏟아졌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너프를 많이 받아 양이 적어졌다는. 옥매화과에서 매를 맡고 있는 메가톤바, 메가톤급으로 크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카라멜을 그대로 얼린 듯한 쫀득쫀득한 캐러멜 맛이 특징. 나름 마니아층이 굳건하다고요. 86년에 출시된 수박바, 원래는 수박맛 바였습니다. 수박 모양을 그대로 살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의외로 초록색 부분이 더 맛있다는 사람들. 그 둘을 뒤바꿔 놓은 거꾸로 수박바가 등장했고요. 씨앗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씨 없는 수박바를 선보이기도 했다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장수 아이스크림들. 특히 아이스크림은 습관적으로 아는 맛을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월드콘, 99콘, 스크류바, 조스바, 메가톤까지 라인업 미쳤네요. 80년대 매년 여름이면 농촌 곳곳에서 들려오던 소식이 있습니다. 대학생 농활대의 방문 소식. 대학가에서 이어져온 전통으로 흔히 농촌 봉사활동으로 알고 있지만 시작은 농민학생연대활동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과거 농촌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지식인들.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농활은 봉사라기보다는 농민과 학생 간의 연대를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농활의 전성기는 80년대. 점차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면서 대중화되는데요. 사회운동적 성격보다는 일손돕기에 집중.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할 일종의 버킷리스트가 됐죠. 보통 7월 중순부터 열흘 혹은 보름 동안 실시되었는데요. 미리 농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2-3일 정도 소양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때 간단한 농사 방법과 레크레이션, 농촌에서의 생활태도 등을 배웠다는. 마을에 들어선 농활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장님과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드리기,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임금 폐교에 짐을 풀었습니다. 학교에 이름을 걸고 하는 활동인 만큼 엄격한 규칙하에서 생활 했는데요.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여러 규율을 적은 대자보를 벽에 붙여놓곤 했죠. 식사도 3끼 모두 직접 준비해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가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죠. 복장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남학생들은 우통을 벗으면 안 되고 여학생들은 짧은 치마나 반바지는 가능한 자제해야 했죠. 그냥 몸빼에 고무신이 최고였다는. 학생들은 풀베기, 비료살포, 하우스 관리 등 다양한 농사일에 맞춰 땀을 흘렸는데요. 농활을 탐탁치 않게 여긴 농민들도 있긴 했습니다. 농사일에 익숙치 않은 대학생들, 가장 쉬운 풀뽑기도 제대로 못해서 일을 두 번 하게 되고요.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민폐라는 것. 그래도 마을에 활기가 돈다며 반겨주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에게 꼭 세창과 막걸리를 가져다주곤 했죠.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는 총화 시간을 가진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간 학우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친해졌고요. 도시에서 벗어난 한적한 농촌에서 여유를 느끼는 낭만이 있었죠. 실제로 커플도 엄청 많이 탄생했다는. 이랬던 농활, 90년대 이후 신청자 수가 줄면서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하네요.
80년대 여름 휴양지에 가면 형형색색의 특이한 패션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대중문화가 폭발한 시기인데요.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화려한 무대와 스타들의 패션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교복 자유화가 맞물리면서 청소년들도 좋아하는 스타의 옷차림을 많이들 따라했죠. 여름이면 한결 가벼워지는 옷차림, 이맘때면 늘 등장하는 원피스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와 땡땡이 원피스 동시에 유행했는데요. 휴가지 분위기 내기 딱 좋았죠. 특히 물방울 무늬는 디스코 열풍에 힘입어 당대 여주인공들도 즐겨 입었을 만큼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는, 어깨에 과도한 뽕을 넣는 파워숄더도 유행했습니다. 자기 체형보다 큰 옷을 입는 오버사이즈, 사실은 남성적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남자들은 여름하면 백바지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흰 면바지에 욕심을 내는 남자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소화하기 어려운 아이템인 만큼 기피 대상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때부터 백바지라고 불렸다는,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스타일 청청 패션을 빼놓을 수 없죠. 청자켓과 청바지를 함께 매치하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줘서 여행지로 향하는 버스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죠. 일명 잠자리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도 필수템이었습니다. 잠자리 눈 모양의 렌즈, 검정, 갈색, 빨강, 노랑 등 컬러도 다양했고요. 금테나 은테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대부분의 얼굴형에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줘서 다들 하나쯤 있었던 템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렌즈가 무조건 얼굴의 절반을 덮어버릴 정도로 커야 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부터 입은 것으로 알려진 돌핀 팬츠입니다. 옆부분이 살짝 트인 모서리가 둥근 파지, 여름에 여성들이 짧은 추리닝 용도로 편하게 입고 다녔는데요. 이거 사실은 남녀 공용입니다. 영어로는 돌핀 쇼츠. 이 바지를 처음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돌핀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80년대 미국 육상 경기에서 남녀 공용으로 입었던 짧은 운동용 반바지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미식 축구 선수들입니다. 짜자잔! 배꼽 뒤에 꽉 끼는 돌핀 팬츠. 신기한 게 일반 대중은 물론 할리우드 스타들도 즐겨 입었을 만큼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네요. 패션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처음 보는 80년대 여름 풍경, 항상 상상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60년대 여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라면 땅?